도서관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중국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한국 광복군 창군 대회를 개최를 한 겁니다. 중국 요인에게만 초청장을 보낸 게 아니라 임시수도 중경에 들어와 있는 각국 외교관들에게도 다 초청장을 보내고, 당시에는 중국 공산당이 연안에 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울래, 동필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국공합작을 위해 중경의 중국 공산당의 대표들이 와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물론 다 보냈습니다. 백범 선생님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마음 졸인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돈을 다 넣어서 광복군, 창군 모든 준비를 해놓고 만일에 여기에 외국인들도 오고 중국 국민당 고급 정치가들과 장군들이 오고 또 뭐 중국 공산당이 물론 참가하면 더욱 좋고 이렇게 해서 다 모이면은 이제 이게 창군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 나라 땅에서 아무도 안 오고 우리끼리만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위태한 것이죠. 그런데 백범 선생님이 원체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니까 다들 마음이 졸여가지고 있는데, 중국 국민당 중화민국 정부에서도 아주 그 장계석을 제외한 최고위 관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각국 외교 대사 공사들도 다 나타났고, 심지어 주울래 동필무도 나타나서 축하한다고 다 서명을 해주고, 그래서 백범 선생님의 한국 광복군은 성공적으로 창립이 됐습니다. 총사령부가 먼저 창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총사령부 밑에 제1지대, 제2지대, 제5지대를 편성을 했어요. 통수권자는 백범 선생 주석이시고, 그 다음 총사령관은 이청천 장군, 그리고 참모장은 이범석 장군, 제1지대 지대장은 이준식, 2지대는 공진원, 제3지대는 김학규, 그래가지고는 다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에 1년 앞서 김원봉 장군이 조선이용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광복군보다 1년 먼저가 됐는데, 조선이용대는 군대는 먼저 만들어서 비슷한 군대를 가지고는 있지만, 수는 물론 조선이용대가 좀 적지만은, 백범 김부 선생님처럼 주체성을 발휘해서 독립된 군대를 만들질 못하고, 중국 국민당 정부 군사위원회의 예속부대로서 조선이용대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지원도 받고 뭘 다 하는데, 지휘권은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 광복군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지만 김부전 선생님은 그걸 거절하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한국 광복군을 창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고 아주 획기적인 것입니다. 총지휘관은 백범 김구 선생이고 이청천 장군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기의 군대를 지휘권을 가진 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한국 광복군에 의해서 군이 창설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를 제도를 바꿨어요. 국무위원제를 폐지하고 헌법을 개정해서 다시 원래의 대통령 중심제처럼 주석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석이
국무위원과 나란히 동급의 권력을 갖고 돌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석이 대통령으로서 영어로 번역하면 아주 그냥 바로 프레지던트로서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선출하고 독립운동을 지휘하도록 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1940년에 중경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은 그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당과 군과 정부를 개조해가지고 독립운동 전선을 확고하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1941년에는 조소황 선생이 위반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퇴퇴 대한민국 건국의 기본 철학과 헌법 사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또 경제적으로는 약간의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혼합경제, 그리고 교육부문의 평등을 주장했는데 교육부문은 완전히 자유민주주의에 의거한 의무교육 실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경제 부분에서 약간의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한 것은 좌파를 통일시키기 위한 원대한 배려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 안의 철학은 조소황 선생이 만드셨지만은 이걸 채택하도록 한 것은 이걸 또 채택해서 국가의 강령으로 만든 것은 물론 백범 김구 주석이십니다. 그래서 41년에는 만일에 우리가 만일은 아니고 기필코입니다만은 복국을 해서 광복을 실현하는 날에는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국의 기본 골격이다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 후에 우리 48년